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자 감세한 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아예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.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.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 값이 4년 사이에 6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합니다.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런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야말로 조세 불평등주의입니다.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, 조세 평등주의 위반, 또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등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?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말합니다. 아닙니다.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.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석열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랍니다. 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급감합니다. 우리 시대에 지금 절박한 지역 소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?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합니다. 저 심상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 제대로 복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.33%까지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저 심상정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거 안심사회 실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